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입니다. 올해 주제가 뭐죠? 한 마음을 품으라. 그래요. 지난주에 살펴봤고 또 다른 것은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입니다.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시죠. 한 마음을 품어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 여러분, 꼭 올해 안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리차드 니버라고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으로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신학자의 신학자라고 불릴 만큼 명성이 자자한 분이죠. 근데 이분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모델로 예수님을 선정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장 본받아야 되고 따라야 될 인생의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전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신 분이죠. 또 하나는 인간을 향한 절대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절대 신앙, 절대 사랑. 하나는 신을 향한 것이고 하나님 인간을 향한 건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 복종, 그것이 인간을 향한 절대적인 사랑으로 맺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향한 이 뜨거운 사랑,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본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예수님을 본받는 것,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능력이나 기적이나 이런 것을 본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 성품, 그분의 삶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능력을 본받으라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다 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분이 일으키는 기적을 우리의 삶에서 맛보거나 행해라 한다면 그것도 좌절만 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 그것을 우리가 본받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품는 것은 가장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한편 생각하면 가장 쉬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를 이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을 때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은 자기 비움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자기 비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본체인 분이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웠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6절과 7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이렇게 나왔죠.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 근데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본체다라는 표현이죠. 예수님은 신성으로 충만한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곳곳에 나와있죠. 예를 들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그 말씀이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예수님은 원래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인간이 하도 보여달라고 하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입니다. 그 외모가 아니라
그분의 삶, 그분의 마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영이신 그분을 보여준 하나님의 실체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냐면 자기를 비우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자기를 비워 할 때 이 비워라는 말, 비움 또는 소모라는 그 헬라어가 케노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연구할 때 신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케노시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 자체가 비우다, 소모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인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신적인 그 영광과 본질과 그 존재와 능력과 그 편재하심 이 모든 걸 다 비워내고 인간이 되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한 인간으로 태어나신 거. 이 케노시스, 자기 비움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성육신이고 그리고 더 철저하게 자기를 비운 것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거예요. 완전히 소멸되시는 거예요. 영생의 존재가 죽음을 맛보는 자리까지 자기를 비운 거죠. 그래서 3세기, 4세기에는 이 케노시스가 기독론에 굉장히 중요한 논쟁의 요소가 됩니다. 하나님과 이 동일한 본체를 지닌 분이냐, 동본질이냐, 아니면 유사 본질이냐.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아주 똑같은 그분이 자기를 비워서 온 거냐, 아니면 하나님과 같은 속성을 지닌 유사한 신적인 분이 오신 거냐. 이런 걸로 이제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 공통적인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자기를 비워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아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과 신성을 다 비우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 이것이 케노시스입니다. 이 케노시스가 왜 이제 중요하냐면 저에게는 그게 동본질이냐 유사본질이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단어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취하신 자기를 비운다는 이 케노시스의 뜻이 원어적으로 보면은 얼굴을 깎는다라는 뜻입니다. 깎아내린다. 얼굴 가죽을 벗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자신의 본체, 그 형상을 다 무너뜨리는 거죠. 깨뜨리고 소멸해서 깎아내고 깎아내서 조각가가 마치 뭐 정과 끌, 칼 이런 걸 가지고 나무나 돌을 쪼개고 쪼개고 깎아내서 완전히 소멸되듯이 신적인 그 모든 본성을 비워내는 그래서 마지막 죽음의 십자가까지 자기를 비워내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케노시스 자기 비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로 놀라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의 체면을 깎아내는 것이 케노시스인데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걸 다 깎아내서 부끄러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벌거벗겨져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체면을 완전히 다 깎아내리고 소멸되는 그런 모습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신성으로 충만한 분이신데 이걸 누가 뺏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감히 전능한 하나님에게서 신성을 뺏어가거나 소멸시킬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게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이 하신 굉장히 중요한 일이 뭐냐면 자신의 거룩한 신성을 스스로 버리고 소멸시키는 그러한 일을 하신 거죠. 얼마나 철저히 그렇게 하셨는지 이사야에서 53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730년 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자기 영혼을 버려 영생의 존재가 그 생명을 버린 거예요. 영혼을 버려서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범죄자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는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자신을 채우기에 바쁘죠. 비우기보다는. 더 위대한 걸로, 큰 걸로 자꾸 메꾸려고 합니다. 케노시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쭉 많이 받고 하나님의 신성이 가득해지고 복을 많이 받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현상, 자기도 놀랄 만큼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를 비우는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자기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면 다른 사람은 대단하고 생각하고 높게 생각하고 정말 가득 찬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낮추고 비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본받으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다윗이라는 한 인물로 볼 때 사울과 요나단, 그 아버지와 아들인데도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요나단 왕자님이었잖아요. 다윗이라는 인물 앞에서 요나단은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소모시킵니다. 처음 다윗을 만났을 때부터 비우는데 왕자의 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혀주고요. 그 다음에 활을 주고 칼을 주고 그를 지극히 높여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다윗을 사랑하는데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했어요. 나중에는 왕의 자리를 비우고 다윗을 축복합니다. 너가 반드시 왕이 될 거다. 그럼 자기는 죽임당하게 될 텐데 나와 내 자식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 쫓겨서 이제 죽은 벼룩처럼 희망이 없을 그때 통곡하면서 나는 절망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요나단이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내가 죽게 됐고 너는 반드시 왕이 될 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걸 케노시스예요. 자기를 비워서 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왕같이 존경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왕자 요나단 같은 일을 한 거죠. 사울왕은 반대예요. 사울왕은 다윗이라는 인물 앞에서 자기를 비우지 못해서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를 비울 수 없어서 자기 왕의 자리를 끝까지 유지하려고 결국은 귀신이 들립니다. 시기심 때문에, 그 욕망 때문에, 그리고 완전히 패가 망신당하는 처참한 죽음을 맞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다윗이라는 사람에 대한 반응이 이렇게까지 다를까요? 요나단 왕자 같은 반응이 있는가 하면 사울 같은 반응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당할 때 여러분의 존재감을 위협할 만한 매력적인 존재 앞에서 여러분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을 수 있겠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상대편을 더 존귀하게 여기는 것, 아니면 사울처럼 반드시 제거하려고 악신이 들릴지라도 귀신이라도 채워서라도 그 자리를 지키려고 자기 비움을 거절하겠습니까? 역사상 위대한 인물들은 자기 비움이 가능했어요. 근데 자기를 비워서 상대편을 이렇게 높일 수 있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사실은 굉장히 상대편의 입장을 배려하고 그 사람 중심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 또 솔트레이크 신학대학의 총장을 지냈던 분 중에 도널드 맥킬라우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은 굉장히 유머러스하고 지혜로운 분입니다. 이분이 모자람의 위안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거기에 보면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공항에서 면세점에 들려서 물건을 사는데 그 판매 직원이 계속 핸드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랬더니 전자계산기로 금액만 적어서 딱 보여주고 계속 통화하는 거예요. 쳐다도 안 보고. 보니까 계산이 잘못돼서 거스름돈이 잘못 나왔다고 계속 항의를 하는데도 쳐다도 안 보고 그냥 거스름돈 그냥 던져주고 계속 통화하는 거예요. 정의감에 불타가지고 이런 잘못된 사람들을 고쳐놔야 되고 이 풍토를 바꿔야겠다 생각해갖고 큰 소리로 막 헛되게 뭐라 그랬습니다.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고 막.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전화기를 살짝 내리고 붙잡고 있더니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서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희 어머님이 중환병으로 언제 운명하실지 모르는데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제가 일주일에 어머니와 통화할 수 있는 시간은 이 시간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게나 어머니에게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지 아십니까? 이 통화가 얼마나 중요한 통화인지 아십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 목사님이죠, 총장님이고 이분이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는 분명히 자기 생각에는 옳다고 생각해서 의의를 이루기 위해서 바르게 잡아야겠다고 큰 소리를 쳤는데 그것이 자기가 전혀 그 사람의 입장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사람에게 엄청난 고통을 준 거였어요. 자기가 너무 악한 일을 한 것을 알게 돼요. 자신의 한계를 깨달아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의의가 가득 차 있고 내 뜻이 가장 옳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자기를 비우지 않으면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됩니다. 큰 악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내 입장에서는 누가 봐도 옳은 이야기지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거 비우지 않으면 사람이 악해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어떤 것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을 만큼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종교적인 의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 모범적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면은 그야말로 정말 보잘것없는 배설물에 지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그걸 발견한 거죠.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그동안 자기가 쌓아왔던 자기의 의의가 있잖아요. 율법적인 의의와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노력, 이 모든 것들이 나중에 보니까 엄청난 악이었어요. 죄 없는 스데반 돌로 쳐 죽이고 부수한 사람들을 감옥에 가둬.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더러운 오물에 불과한 걸 깨달은 거예요. 이것을 다 배설물로 비워냅니다.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만해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완벽하고 의로운 분인데도 자기 자신을 비웠는데 오물덩어리 가득한 우리들이 속에 있는 것 비우는 거 힘들어해서야 되겠어요?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의 비우는 것이 그리스도니 하나도 다른 사람 판단할 자격 없어요. 나라는 존재를 소멸시켜야 돼. 체면을 다 깎아 내릴 수 있어야 돼. 어군이란 일을 당할 때 누명을 쓸 때도 아멘 하면서 다 받아들여서 자기 자신을 다 얼굴을 깎아내가지고 소모될 때까지 그렇게 다른 사람을 높이도록 자기를 비우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반대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채우려고 애를 쓰죠. 가득 자기의 아집과 욕망을 채우려고 애를 쓰죠. 그러나 그것을 비워야 돼요. 중요한 것은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자기를 비우느냐. 자기 비움의 목적이 놀랍게도 자기 자신의 구별된 세상과 다른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다른 것과 구별하는 독특한 고상한 존재가 되기 위한 비움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종교에서는 또는 철학이나 또 고행을 행하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비우고 절제하고 무너뜨린 이유가 뭐냐면 일반적인 범인들과 달라지기 위해서요. 수준이 달라지기 위해서, 고결해지기 위해서. 놀랍게 예수님은 반대예요. 예수님은 같아지기 위해서 자기를 비운 거예요. 사람들과 같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의 아주 놀라운 특징이 뭐냐면요, 같아지는 마음이, 동질의식이에요. 한번 따라하세요. 동질의식.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과 같아지려고 노력하는 마음이에요. 늘 다른 사람과 차별을 안 두고 동일시 여기는, 동질감을 느끼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의 특징이죠. 자, 다시 한번 7절을 봐보세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기 보니까 자기를 비운 이유가 뭐예요? 종의 형체를 가져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과 같아지기 위해서 자기를 비웠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아지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영생의 존재가 죽음을 맛보는 거, 창조주가 피조물의 하나가 되는 거, 우리와 같아지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아마 겪어야 되고 거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코끼리가 개미와 같아지는 것이 가능해요? 도대체 얼마나 압축이 되고 압축이 되고 압축이 돼야 코끼리가 개미가 될까요? 아니면 인간이 아메바가 될 수 있어요? 아메바가 같아지면 어떻게 돼요? 이 말짱한 정신이 단세포가 돼야 되는데, 생각이 없는 존재가 돼야 되는데 불가능해요. 같아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피조물이 피조물이 되는 것도 어려워요? 코끼리도 피조물, 개미도 피조물이, 인간도 피조물이고 아메바도 피조물인데 피조물이 다른 피조물과 같아지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은 창조주잖아요. 창조주가 피조물인 인간과 같아지는 것은 인간이 아메바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으면서 창조주가 여자의 자궁 속에 작은 세포 하나로 점같이 된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 점마저 소멸되는 것이 십자가 죽으심이었고요. 인간과 같아지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늘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죄인들과 같이 식사하시고, 그래서 그 당시에 권력자들 끝까지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하기 싫은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돼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와 같아지려고 노력하셨는데 우리가 같은 교우와 같아지는 게 어려워요? 예수 믿는 사람끼리도 차등이 있어요? 사회에서 자기가 좀 잘나간다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인정받고 있다고 해서 사람들을 멸시할 수 있어요? 그 같아지는 게 무슨 대단한 희생을 치르고 막 각오를 해야 되고 도저히 내가 이런 인간하고는 같이 있을 수가 없어 막 그래요. 조 배치 받으니까 그 성경공부 모임에 나 이 인간하고 같이 있어서는 안 된다, 나 다른 데로 옮겨달라고.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길래 같이 있는 것이 힘들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사람과 같아지는 것,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악한 일이 없어요. 예를 들면 잠언 29장 7절을 보세요. 잠언 29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의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타인의 사정을 알아주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혼자 고고하게 살아서 의인이 아니고 나 말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알아주는 것이 의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악한 일을 행해서 악인이 아니고 알아줄 지식이 없는 거예요. 타인의 입장을 알아줄 지식이 없는 게 악인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남을 향한 배려, 다른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고 같아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예를 들어 아까 도널드 맥클로우 교수님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분이 순간적으로 악한 사람이 됐잖아요. 왜요? 악을 행해서가 아니라 공의를 이룬다고 하는데 상대편의 입장을 알아주지 못하고 공의를 진행하려니까 악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천하의 사람의 가슴에 못을 박는 못된 짓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악을 행하고 특별한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상대편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함부로 정죄하는 것이 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과 같아질 수 없는 수준이면 이미 악인이에요. 그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일은 뭐냐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죄인들의 입장까지도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임당할 때 처참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침을 뱉고 따귀를 때리고 조롱하면서 너나 구원하라 그럼 우리가 믿겠노라고 하는 그 악한 사람들의 심정을 오히려 이해하시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과 같아지신 거예요. 그 마음을 이해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죄인들의 심정까지 이해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도 또 이해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이 위대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 동질화의 폭이 큰 거예요. 죄인을 보면 죄인 것 같아지시고요, 그들과 어울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과 동일시적일 수 있을 만큼 동질화의 폭이 큰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일이 바로 이런 거였어요. 같아지시는 거.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헬라인에게는 헬라인, 이방인은 이방인 되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되고, 종이나 노예에게는 종이 되고, 자유인에게는 내가 자유인같이 된 것은 아무쪼록 그들 가운데 하나라도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이유는 그가 못 어울릴 사람, 그 심정을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없이 동질화의 폭이 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입장과 같은 입장이 되어주는 능력이에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악을 저지르게 돼 있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자기 의 때문에, 자기가 비워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죠. 예를 들어서 폴란드의 유명한 피아니스트이면서 정치가인 이그나치 페데레프스키가 있습니다. 이 페데레프스키는 대단히 뛰어난 인격을 지닌 분이세요. 피아노 연주가로서는 뭐 타의 추종을 그 시대에 부러워하는 사람이었죠.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언제나 오스트리아 빈의 어느 인류 식당에 앉아있곤 했는데 어느 날 성냥 파는 거린이 들어왔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거린이 그 인류 식당에 들어오질 않아야 될 건데 들어온 거예요. 이 사람이 성냥을 하나씩 팔아달라고 부탁하는데 아무도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아무리 뭐 팔아달라 해도 대답도 안 하고 쳐다도 안 봅니다. 테이블마다 다 다니고 실망해서 하나도 못 팔고 나가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나갈 때 보니까 테이블 하나에 가난한 음악인을 위한 모금함 이렇게 써져 있고 접시가 하나 놓여 있는 거예요. 그걸 한참 보더니 자기 성냥을 하나 꺼내서 그 모금함 앞에다 딱 놓고 가는 거예요. 페데레스키는 이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아요. 자기가 가난한데 또 다른 가난한 음악인들을 위한 그 마음의 그 흔들림, 그리고 자기 먹고 살기도 했는데 하나도 팔지 못했는데도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고 나가는, 주고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의 정치에 아주 중요한 전환점들을 맞게 되죠. 평생 자기에게 가장 위대한 교훈을 심어준 사람은 그 성냥팔이 거린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같아질 수 있는 그 마음, 자기도 힘든데 다른 사람 입장을 배려하는 그 마음이 위대함이에요. 자신을 초월해서 타인의 입장에 설 수 있는 것. 로마서 12장 15절에서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막 기뻐 뛰고 춤추고 즐거워하면 여러분들 같이 즐거워할 줄 알고 기뻐해야지, 거기서 혼자 걸거기 경건한 척 하면서 쪼려보고 있고 저런 가벼운 것들 뭐 이러면서 그러면 안 돼. 다 울고 있으면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지. 믿음 없으니까 울지. 그러면 안 돼요. 같은 마음을,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전천후 신앙인이 되길 바라요. 이렇게 조용히 말씀을 증거하는 이런 교회에 와서도 은혜를 깊이 받고요, 기도원이나 아니면 순복음교회나 이런 데 가서 막 불러불러불러 하고 뛰어다니고 춤을 추고 막 그런 데 가서도 같이 불러불러 하면서 방언도 받고 어울려야지. 야, 이런 가벼운 신앙인들을 봤나. 그러면 안 돼요. 같은 마음을 누구나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스타일이 다르고 가치관이 달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뭔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갔다라도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받는 것, 못 받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그들과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되죠.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와 같아지려고 애를 쓰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은 그는 우리와 똑같이 질고를 겪고 고난을 겪어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꼭 같아지려고 노력하세요. 세상은 반대로 가르쳐요. 같아지면 바보라고 생각해요. 튀라 그러고 더 뛰어나라고 하고 달라져야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이 없어요. 성경에서는 정말 불쌍히 여기고 같은 마음을 품고 이해해 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위대함이에요. 얼마나 다른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고 같은 위치에서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느냐가 그 사람의 인격의 크기이고 그 존재 자체가 위대하다는 거죠. 이제 세 번째, 예수님께서 왜 같아지려고 하셨냐? 같아진 다음에 그들 심정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한 희생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낮아지기 위해서, 그들보다 더 낮아지기 위해서 같아져요. 한번 따라하세요. 낮아지는 마음. 여러분 이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야기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왜 사람과 같아지고 사람 모양을 나타나냐? 인간이 지은 인간의 죄를 인간으로서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하나님 뜻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여러분이 낮아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를 낮출 수가 있었을까?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 기쁨이었어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왜 그러냐?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면은요, 첫 번째 일어나는 현상이 그와 같은 생각, 같은 취미, 그걸 원해요. 그래서 원래 저는 하얀 색깔을 좋아했던 사람이거든요. 대학교 때 내가 짝사랑하던 한 여자애가 좋아하는 색깔 이렇게 말하는데 초록색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뒤부터 제가 초록색을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하얀색이 좋다는 말은 못했어요. 아, 나 초록색이 좋은데 정말 초록색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면 같아지기 원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보다 자기를 낮게 생각해요. 남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이 훨씬 뛰어난데 그 사람 앞에만 벌벌 떨어요. 그냥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도 기뻐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정말 사랑하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도 행복이에요. 그 사람 대신 아픈 것이 차라리 나을 것 같고 그 사람 아픈 건 못 견뎌요. 얼굴 표정을 보니까 전혀 그게 뭔 소리인가 하고 사랑이 뭔지 경험을 안 해본 그런 표정들로 좀 뭔 소리지.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이 기쁨이에요. 그 사람을 위할 수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우리를 위해서 같아질 뿐만 아니라 기꺼이 낮아지고 낮아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슈바이처 박사님이 아프리카 랑반의 교회에 운영 자금을 또 모금하고 환자들을 돌보시는 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고향에 이제 연주하러 돌아옵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오랜만에 이제 아프리카에서 온다는 소식을 듣고 뭐 외신 기자들이 몰려오고 고향에 다 사람들이 대대적인 환영을 하려고 몰려왔습니다. 기차가 딱 섰는데 전부 다 기자들이 1등석 있는 대로 줄 서 있었고 그리고 이제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1등석 사람이 다 내리고 있는데 슈바이처 박사 없는 거예요. 급하게 막 2등석으로 뛰어갔어요. 2등석 있는 데서 또 내리나 보니까 거기도 안 계세요. 3등석에 가니까 벌써 거기서 내려갖고 계신 거예요. 기자들이 아니 선생님 이 장거리 여행에 당신같이 훌륭한 분이 왜 3등석 앉을 자리도 없고 냄새나고 고통스러운 저곳에서 그 피곤한 몸 믿고 아프리카 여기까지 오셨는데 왜 3등석을 타시고 여행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슈바이처 박사가 하는 말이 4등석이 없어서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더 낮은 곳으로 갈 수 있다면 나는 가고 싶은데
그 왜 그런 말을 했냐면요, 유머가 아니고요, 그분이 자기를 낮추고 낮춰서 그 먼 여행하는 동안에 3등석에 있는 가장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을 치료해 주면서 온 거예요.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연세 있는 분이 3등석에서 돌봐주고 있어요. 만약에 4등석이 있었으면 더 고통스럽고 가난하고 더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4등석에 갔을 거예요. 그래서 4등석이 없어서 3등석에 갔다고.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천군천사의 경배를 마다하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는데 인간이 있을 수 없는 가장 추하고 더러운 짐승의 마옥간까지 간 거예요. 3등석이 아니라 4등석으로 가신 거예요. 짐승 같아진 거예요. 짐승 같은 우리를 구원하고 동질화를 느끼게 하려고, 우리를 존경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낮아지는 것이 감동이고 능력이고 힘입니다.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공기가 흐르면 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높은 사람들이, 가진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자기를 낮춰서 낮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곳으로 내려가고 내려가면 거기에 시대를 변화시키는 개혁의 바람이 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물을 보세요. 전부 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흘러서 바다를 이루는 거예요. 그 흘러가는 과정에서 산천초목이 다 먹고 살고 오곡이 풍요로워지고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면 전기가 생기고 또 폭포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몸에 좋은 아주 특별한 물질들이 생긴대잖아요. 떨어지면 거기에 놀라운 능력이 나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아름답게 만드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인데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고 죽기까지 복종하셔도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여러분, 죄인이 죽으면 당연한 것이지만 의인이 죽으면 역사가 바뀌어요. 엄청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17장 10절에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명령받은 것, 주님이 시킨 것, 주님 본받아 사랑하는 삶, 자기를 비우고 같아지고 낮아져도 나중에 주님이 칭찬하실 때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그렇게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요,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경험한 낯설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의 뜻과 육신이 입고 있는 자기 뜻이 충돌을 일으키고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걸 경험한 거예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자기를 비워서 오지 않았으면 이런 갈등이 없었을 텐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거 보니까 거대한 세속의 흐름이, 이 사탄의 뜻이 인간을 몰아가는 이 엄청난 물결이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는 걸 안 거예요. 자기 육신마저도 그 고통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엄청난 결단이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뜻은 정반대입니다. 자꾸 채우라 그러죠. 달라지라 그러죠. 높아지려고 하죠. 그게 성공이라고, 그게 인생의 위대함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예수 잘 믿고 복 많이 받았고 세상의 리더가 되고 많이 가진 사람이 되라고, 유명해지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아버지의 뜻은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과 같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자기를 더 낮춰서 죽기까지 복종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부자냐 가난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권세가 있느냐 아니면 압제를 당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위대한 삶은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에요. 이 세 가지는 가진 사람도 할 수 있고 안 가진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권력이 있는 사람도 할 수 있고 권력이 없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유명한 사람도 할 수 있고 유명하지 않은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자기를 비우고 같아지고 낮추는 것은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성공의 길은 굉장히 쉬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위대한 것은 너무나 단순해요. 근데 우리는요 계속해서 세상의 그 채찍질에 쫓겨다니는 거죠. 세상의 요구 앞에 마귀의 기준에 도달하려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채우고 더 높아지고 달라지려고 애를 쓰느라고 필요 없는 인생의 귀한 시간을 낭비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나는 실패한 인생이고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할까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잘못된 거 이거. 진짜 성공은 소유를 많이 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어떻게 평가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는 거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생을 사신 분은 누구라도 부인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만약에 성공의 가장 중요한 모델이라면 리처드 니버의 말처럼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성공하기가 아주 쉬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셨거든요. 마구간에 태어나서 십자가 위에 벌거벗겨져서 속옷까지 다 빼앗긴 상태로 무일푼으로 죽임당했잖아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친구들에게 배신당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잔혹하게 죽임당했잖아요. 예수님은 33살밖에 못 사셨고요. 예수님은 사회적인 지위가 하나도 없었어요. 죄인의 한 명으로 죽임당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성공했잖아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얻게 되셨잖아요.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본받아야 될 위대한 인물이 되셨잖아요. 여러분, 왜 여러분은 그렇게 될 수 없다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는 방향과 반대로 가니까, 세상의 뜻을 따라서 기준을 따라서 성공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게 아니라 세상의 마음을 품으니까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건 한 명도 성공 못하는 길이에요. 예수님 마음 품는 것은 모든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쉬운 길이에요. 세상의 기준만 버리면, 예수님 따라가기만 하면. 근데 그거를 따라가지 않는 거죠. 진짜 성공과 행복은 거기 있는데 기준이 계속 세속적인 거죠. 자기의 뜻을 따르는 거죠.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걸 잘 알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행복의 길을 제시하고 있죠. 가장 행복한 길이 뭐냐? 마태복음 16장 24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하라 하잖아요. 자기를 비우라 그러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가고 예수님 마음 품고 살면 자기 비우고 다른 사람과 같아지고 다 낮추면 예수님 따르는 거예요. 가장 예수님처럼 위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뭐예요? 올해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게 뭐예요? 예수님 마음 품는 게 여러분 기도 제목이어야 돼요. 겨우 돈 몇 푼? 뭐 유명해지는 거? 월급 많아지는 거? 그래서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위대해질 것 같아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어디 있어요? 전부 다 최후가 비참해 세상을 따라가면 세상의 마음, 마귀의 마음을 품고 교만하고 높아지고 그러면요 반드시 패가 망신 나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 마음 품는 사람은 다 위대해져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지혜로운 선택하길 바라요. 가장 쉬운 길을 선택하길 바라요. 자연스러운 길을 선택하길 바라요. 억지로 살지 마세요. 순리대로 사세요. 말씀대로 사세요. 반드시 위대해집니다. 한 명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마음 품고 오늘부터 이 시대를 바꾸어 가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지금 세상에 막 몰려서 고통을 겪고 스스로 악해져가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겸손히 자기를 비우고 이 세상에 전혀 다른 삶의 모델이 되어야 돼. 예수님처럼. 그럼 여러분 직장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이 땅에서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예수님 마음을 드러내고 실천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며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뭘까요? 성공이 뭘까요? 왜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세상을 따라가면서 불필요한 고통, 실패에 대한 또 좌절에 대한 아픔을 맛보고 있습니까?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비우고 다른 사람 입장을 이해하고 같아지면서 더 낮아지면 위대해집니다. 주님, 오늘부터 예수님 마음 품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예수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내 소원이 되게 하시고 내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대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제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앞에 깨어지고 부서지고 낮아지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비우고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귀한 독생자를 희생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예수님 마음 품고 인생의 가장 고결한 삶을 이 시대에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